자, 드랍 언틸입니다. 충분히 쉬셨나요? 드랍 언틸은 특정 기 시점까지 드랍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트림 넣을 때까지 앞에 있는 걸 다 드랍하고 5, 6만 지금 보내주고 있죠. 그게 드랍 언틸입니다. 밑에 예제 있는데 요걸 지금 제가 좀 바꿔가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뭐 딱히 바꿀 게 없네요. 그냥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연습 문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periodic, stake 6개, drop until other, 여기죠? 220. 이걸 간단하게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periodic 220, take 1 하지 않고도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righton concurrently, 요거는 요렇게 주는 거예요. 요렇게 1, 2, 3 있고 A, B, C 해서 서로 땅땅땅땅 끼워 넣는 겁니다. 멀지하고 같은 거죠. 그죠? Brighton concurrently. 요거 예제도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Brighton concurrently 하면은 지금 periodic 해서 다섯 개를 가져오고 그리고 다섯 개 100으로 해서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두 개를 one another 이 녀석과 이 녀석. 그죠? 다음에 플래튼 컨크런트리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001213 되죠. 이걸 좀 바꿔주가면서 하면 맞춤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00112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걸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다음에 원 하고 컴포즈 여기다가 컨크런트리 another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여기 another이잖아요. 아, 이거는 이 플래튼 컨크런트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네요.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의 아규먼트 그러니까 시그너츠가 어떻게 되는지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시그너츠가 안 나왔네요. 시리얼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이렇게 시리얼리 해서 A, B 넣어다가 C 넣어다가 1, 2, 3 D 넣고 그다음에 1, 2, 3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RSAS에서는 컨캣 맵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컨캣 맵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리얼리 하게 되면은 밑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컨커런트리고 여기 컨커런트리고 시리얼리 밑에 녀석은 여기 시퀀셜리 시리얼리가 아니고 시퀀셜리네요. 그래서 하게 되면 앞에 거 먼저 다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거 나오고 RxJS의 컨캣맵과 같은 것이 연습입니다. 다음에 프람 다이어그램은 다이어그램하고 옵션 조져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이게 다이어그램이잖아요. 이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가 또 뭐예요? 이거 저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코딩할 때는 쓰지는 않습니다. 학습 목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동작하느냐니까 요거예요. 그러면은 A, B, C, D 그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컨솔로 만약에 여기다가 대시가 이렇게 길다, 막 길다. 그러면은 B와 C 사이 간격이 좀 걸리죠. 자, 보세요. 그죠? A, B는 금방 나오고 잠시 뜸을 들였다 C가 나오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그램 자체로서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하나가 들어있죠. 오브젝트의 밸류 해서 이렇게 또다시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A는 뭐, B는 뭐 이렇게 놨잖아요. A와 A를 10으로, B를 20으로 바꿔주라는 거죠.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클리어 됐고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게 다이어그램 가지고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스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학습 목적으로 쓰는 거지. 이거 자체로 우리가 코딩할 때 쓰는 건 아니에요. 프라임 이벤트는 이벤트 네임, 다음에 유저 캡처 이렇게 세 가지 아규먼트 있는데 이거 뭐 세 가지가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기본적으로 두 개 있거나 세 개가 있거나. 다큐먼트 캐리 셀렉트 버튼 클릭. 그죠? 프라임 이벤트. 이거는 RxJS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똑같습니다. 볼까요?
있고 요걸 좀이라서 버튼 있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 이렇게 컨솔 로그 되게끔 하는 거. 요것이 요 내용입니다. 퀘리 셀렉트 이벤트로부터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벤트. 밑에 또 이벤트 이미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여기 XS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이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이게 조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 가져오는 거 보면 바라고 돼 있죠. 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벤트의 이름이에요. 마이 이미터하고 이게 이미터 다음에 이게 이벤트 이름이고 이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는 푸는지만 안 나오고 바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만드는 것은 new event emitter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이벤트에서 my emitter 이름이 푸. 그죠? 그리고 my emitter에 들어가는 것을 이 세 개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세 개를 넣어주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 의뢰가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 바즈, 부즈. 그죠? 푸는 안 나옵니다. 푸는 이름이에요. 푸는 요거 녀석이 지칭하는 명칭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pairwise, pairwise는 두 개씩 짱지는 게 pairwise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 6을 넣어서 pairwise 하게 되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pairwise 자체는 보시다시피 그냥 composer에다가 pairwise 이렇게 넣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sample combine, sample combine은 그러니까 source가 넣을 때 source에 가 나왔을 때 아들에 있는 가장 최근의 값과 이걸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처음에 1이 나왔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합쳐줄 게 없고 2가 나왔을 때 A가 나왔으니까 최근의 것이 A니까 2와 A를 합쳐주는 거고 3이 나왔을 때 최근의 것은 B니까 3과 B를 합쳐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뭐예요? 메모리 스트림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sample combine other source 이게 source가 됐죠. source고 요 녀석이 이제 other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sample combine 1초 간격으로 해서 3개 그리고 other은 요만큼 100ms로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sample combine 여기서 1초 여기서 제로가 나왔을 때 얘는 이미 8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얘가 1이 됐을 때는 18이 나와 있을 거고 2가 됐을 때는 28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샘플 캠파인입니다. 소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얘가 기준이 돼요. 얘가 나왔을 때 가장 최근에 있는 아들에 있는 것 그것을 싹을 지어주는 거예요. 밑에 예제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두 개만 달랑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간에 여기 넣었을 때 소스가 넣었을 때 이 값은 항상 싹이 1이 되겠죠. 1, 1, 1. 최근에 것이 1이니까 그죠? 거기고 스프릿은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퍼레이터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거죠. 세퍼레이터를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릿 해서 세퍼레이트 요게 세퍼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소스를 나눠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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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 게 되죠. 그게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예제는 뭐 옮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뭐 특별히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큰 캐트 해서 지금 요걸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액세스 네버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나오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근데 요건 빠이더라도 잘 동작을 해요. 근데 큰 캐스트 썼으니까 큰 캐스트는 아규먼트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죠. 두 개를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나 내볼까요? 그럼 이 큰 캐슬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만 남겨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 갔나요? 우리 거기 좀 전에 보던 것들이 여기 있군요. 방금 본 예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액세스 내부를 빠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럼 큰 캐시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죠? 큰 캐시 동작이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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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립니다. 그죠? 그 네버가 와줘야지. 큰 캐시 동작은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동작은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원했던 한 칸, 두 칸, 세 칸, 다음에 inner complete, out complete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찢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inner 한 번, inner 한 번, 마지막 거는 동작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캐시 없이 아예 없단 말입니다. 아예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두 개만 적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뭘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제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로틀. 스로틀은 어떻게 딜레이와 좀 비슷한 거, 디바운스와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60ms도 주면 60만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10ms가 맞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2가 글러뛰고 다음에 3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내가 디바운스 아까 할 때는 10ms가 아니고 5ms였죠. 차이점이 디바운스와 스로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는 저도 지금 방금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과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쨌거나 이렇게 됩니다. 스로틀을 60 주게 되면 1 나오고 연속 건너뛰고 3 나오고 3 다음에 64 건너뛰고 5가 나오고 1, 3, 5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게 스로틀입니다. 트윈은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거니까 이건 일단 뭐 그때 돼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부분, 엑스트라 오퍼레이터들과 팩토리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상당히 RxJS보다는 월등히 진보적이고 깔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2% 정도 아쉬운 게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할 것이 콜백이라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콜백은 콜백이고 여기까지 했으면 연습 문제가 좀 있어야겠죠?